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인이 된 황 씨.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녀는 황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황영웅의 과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TV에 나와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버스 정류장? 길에서도 맞았었죠. 거의 날아갈 정도로 발로 배를 걷어 차서 뭐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었고요. 머리끄댕이를 잡고 벽에 밀쳐서 폭행을 한 적도 있었고.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었습니다. 미성년자였던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. 무슨 이유로 그런 폭행이 있었던가요? 술 먹고 네. 황 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 상해 전과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.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주먹이 딱 날라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얼굴을 맞고 제가 쓰러졌는데 거기서 또 발로 얼굴을 차더라고요. 뭐 그러니까 서열 같은 거라 해야 되나? 자기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뜻대로 해야 돼. 그래가지고 제가 뭐 뜻을 안 따라주면은 좀 기분 나빠한다든가 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이런 강압적인 게 있었어요. 당시 황영웅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은 친구는 아직까지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.